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는 이 부하들이랑 술파티를 진행하였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난데없이 불청객 놈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놈들을 얘기하라 치면 그 칭마 간산지거의 뚜라오판도 피해다느라고 얘기했었던 제일 더럽고 이 치사한 놈들이었다고 합니다. 짱조린이 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문 밖으로 나가보자 네 그 쌍조즈 마석대 놈들이 기세는 어마어마하였다고 합니다. 다들 엄청난 덩치 흑마들을 쫙 타고 왔는데 그 위에 타고 있는 보디가드 놈들은 다들 뭐 큰 바위처럼 생겼다고 하는데요. 우람진 몸매에 이 험상궂은 몰골을 한 이놈들은 딱 봐도 그냥 웬만한 놈들은 아니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말 위에 앉아있던 이놈은 늙은 여우상이었는데 그 섬뜩한 미소를 지으면서 짱조리는 내려다봤다고 합니다. 네, 이놈이 바로 중안부 마적대 대가리 쌍조즈였었는데요. 보아하니 그 요즘 핫하다는 짱조린이 바로 니놈이구나 어? 딱 봐도 인재네 인재. 자 와서 내를 좀 부축해봐라. 쌍조즈 이 예절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놈은 짱조린을 처음 보는데 뭐 별거 다 시켜대는데. 하지만 짱조린은 다르죠. 쌍조즈 이놈이 비록 무례하게 굳어도 필경 연세도 많고 이 바닥에서는 선배잖아요. 하여 부랴부랴 달려가서는 그 쌍조즈를 부축하여서 말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뒤에 쌍조즈의 부하 놈들도 다들 말에서 성큼성큼 뛰어내리는데요. 근데 이 보디가드 놈들은 말에서 뛰어내렸는데도 그 말 위에 계속 타고 있는 것처럼 키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부하 놈들이 한 20명은 돼 보였었는데 다들 쌍권 총은 옆구리에 쿡 차고 이 등 뒤에는 큰 칼이며 이 활들을 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상황 파악에 들어갔는데 딱 봐도 그냥 엄청 숙련된 지휘대였었다고 합니다. 자 쌍조즈 선배님, 선배님 명성은 저 귀가 닳도록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요. 먼저 알려줬더라면 제가 먼저 멀리로 가서 마중이라도 갔을 텐데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쌍조즈는 하하하 그래 그래야지 나도 일이 있어서 이곳을 잠깐 지나다가 갑자기 아우 생각이 나기에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겠니? 이후 짱조린은 또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 짱조린이 안내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는 쌍조즈의 꼬라지는 아주 봐줄만 했답니다. 이 손에다가는 큰 말채찍을 꽉 잡고는 두 어깨를 막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여기서 내가 제일 세다라고 우쭐우쭐 하는 거죠. 이 냄새를 킁킁 맡은 쌍조즈는 인상을 찌푸리는데요. 뭐요? 지금 돼지고기를 볶았나? 그 더러운 거 왜 먹냐 그래? 어디 이 더러운 냄새 안 나는 곳이 없냐? 그쪽으로 안배해라. 네, 이 중국의 소수 민족들 중에는 회족이란 민족이 있습니다. 이 회족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거니와 이 가까이 하지도 않는 민족인데요. 이는 회족이 민족 풍습인데 이 쌍조즈가 바로 그러한 회족이었다고 합니다. 이 짱조리는 회식하는 장소를 피해서 이 멀리 떨어진 한 자그마한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이 쌍조즈가 그 자리에 척 앉자 그 뒤에는 흡사한 문신 같은 보디가드 두 명이 떡하니 버텨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명은 이 도끼 눈을 부릅뜨고는 술상에 있는 사람을 이 한 사람 한 사람 유심히 째려보고 있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곧바로 싹쓸이를 해볼 기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짱조리는 그걸 못 본 채 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여봐라 우리 선배님한테 제일 좋은 그 상등차를 올려라 라고 외치는데요. 그러자 쌍조즈는 뭐 아무런 말도 없이 담배 한 대를 척 빼들고는 이 불을 붙이고 깊게 깊게 들이빠는데요. 짱조린, 짱로가드야. 너 일처리가 아주 깔끔하다고. 요 소문이 자자하더라. 쌍조즈는 눈을 비스듬히 뜨고는 그 짱조린을 흘겨보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다들 여러 선배님들이 이쁘게 봐주니까 그런 거죠. 짱조린은 계속하여 공손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놈이 왜서 나를 찾아왔을까 하고요. 저 선배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애들을 시켜서 시내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가마를 새로 하나 사드리고 이 소고기와 양고기를 준비하여서 선배님 입맛에 맞게 깔끔하게 한상 차려 올리겠습니다요 라고 짱조리는 얘기를 올리는데요. 왜냐면 이 회족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볶았던 가마에다가 다른 요리를 볶아도 더럽다고 안 먹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어? 아니다 아니야. 야 이렇게까지 내 생각을 다 해주다니 좋다야.
근데 아가야, 너희 마적대는 지금 인원수가 대체 몇백 명이나 되니? 어? 총은 또 얼마나 되고? 에? 그러다 짱조리는, 네 어르신,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얼마 안 됩니다. 제 밑에 부하들은 60명밖에 안 되고 이 소총과 권총을 다 합하여 20자루밖에 안 됩니다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쌍조준, 뭐? 60명? 에헤, 짱조리나, 너 고만한 것 같고 뭔 마적대를 다 한다고 그러니? 이거는 내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긴데 말이다. 요즘 같은 날씨에서 너처럼 자그마한 무리들은 요 하룻밤새 쥐도 새로 모르게 사라지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개수금을 당하면 아까워서 쓰나? 그러지 말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그럼 내 섭섭하지 않게 부두목이 자리를 니한테 줄게. 그럼 되니? 에? 그러자 짱조리는 이 등골이 오싹해놨답니다. 이 살쾡이 같은 쌍조즈가 자신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봤지만 그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 말입니다. 힘들게 시작하여서 이제 겨우 조금 만들어놨는데 이거 그냥 홀다당 먹어치우려 하다니요. 부두목이요? 그건 그냥 핑계겠죠. 쌍조즈 밑에 이 난다긴다 하는 놈들도 많을 텐데 그 누가 처음으로 합류한 새 부두목을 인정이나 해주겠나요? 그렇게 안에서 이리저리 눈치나 보게 하다가 밀려나겠죠. 하지만 만약 이거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짱조리는 선배님, 선배님이 마음은 너무나도 고맙지만 저 아직 덩치가 그렇게 안 됩니다. 선배님 수하에 이 날아다니는 행동대장들이 그렇게도 많겠는데 저를 부두목으로 시키다니요. 이거는 이 당치도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저 먼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이 덩치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다들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하하하하 짱조리나 짱조린 너희놈 요 주둥아리 하나는 아주 달달하구나야. 근데 어찌됐든 내 제의를 거절하겠다는 거네. 자 그러면 이게 뭐 되니? 쌍조즈는 크나큰 황금 금괴를 하나 짱조린한테 확 던져주는데요. 하지만 짱조리는 그냥 얼굴에 미소를 띈 채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였답니다. 왜? 부족하니? 그러면 이기면 되겠지. 쌍조즈는 또 계속하여 크나큰 금괴 두 개를 떨거덩 하고 던져주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이제 웃음기까지 싹 가시고는 그 쌍조즈를 째려보는 거였답니다. 이건 뭐 쌍조즈 이놈이 자신이 맨즈를 아주 막 짓밟아놓는 수작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쌍조즈 뒤에 서있었던 덩치 좋은 보디가드가 이 나서서 큰 소리 치는데요. 어이 어이 이 조그만 놈이 우리 어르신이 이만큼 맨즈를 봐줬으면 됐지. 네가 뭔데 이리도 비싸게 노니? 에? 이 보디가드 놈은 자기 덩치를 믿고 그 짱조리를 향해 삿대질을 막 해대면서 욕질을 해대는데요. 뭐? 이어 분노한 짱조리는 책상을 땅 하고 치면서 일어나는데요. 그러자 이때 이 쌍조즈의 덩치 좋은 보디가드 뒤에서 시퍼런 낫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그놈이 모가지에 떡하니 갖다 대는 거였답니다. 이어서 작은 룸이 여러 창문들이 벌컹벌컹 열리더니 이 수십 자루의 총구멍이 그 안쪽으로 향하여 쌍조즈의 일당을 겨누는데요. 그제야 쌍조즈는 자기가 이 짱조린을 너무나도 얕잡아 본 걸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바깥에서 안쪽으로 조준하는 권총들은 자기 부하들이 권총인 걸 발견했기 때문이죠. 네, 사실 쌍조즈의 칭위대는 이미 짱조린이 부하들한테 제압당하고 그 권총들을 모두 다 빼앗긴 뒤였답니다. 그러면 이 짱조린이 용병군은 언제부터 이리도 용맹해졌을까요? 사실 이거는 짱조린이 훈련 방법이 영향이 컸었는데요. 이제 부하들이 점점 많아지자 짱조린은 전에 군대에서 있었을 때 받았던 그 훈련 방법을 이용하여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격 시험과 격투기 시험을 봐서 그 중에 제일 알짜들만 골라서 집중 훈련을 시킨 거였는데요. 결국 60명 중에서 6명을 뽑아서 집중 훈련 시키고 그들을 보고 나머지 다른 부하들을 거느리고 훈련시킨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이 6명은 더더욱 난다긴다 하게 훈련이 잘 되었고 나머지 60명의 부하들도 더더욱 똘똘 뭉치게 되었답니다. 이어 여러 번이 도둑대와의 전투를 겪고는 이 짱조린이 용병군도 이제 피레미에서 벗어나게 된 거였죠. 놈들을 다 제압한 걸 본 짱조린은 그 쌍조즈 쪽으로 흔들흔들거리면서 걸어가는데요. 선배님 밑에 놈들은 원래 이렇게 아래 위가 없는 겁니까? 어디 어르신들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막 끼어드는 거야. 선배님이 못하면 제가 대신 이놈 버르장 머리를 좀 한번 고쳐줄게요. 짱조리는 막말하던 그 부하놈이 다리를 쾅 내려차서 무릎을 꿇리는데요.
그리고는 이 비수를 빼들어서 놈이 발목이 아킬레스건을 확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던 보디가드 놈도 아파서 그냥 막 죽겠다고 뻐득뻐득 대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본 쌍조즈는 심히 당황해 납니다. 지가 아무리 세력이 세고 뭐고 해도 지금 이 순간에는 이미 그 짱조린이 피레미 조직에 층층이 포위된 거였으니 말입니다. 선배님, 선배님이 강호에서의 악명은 내 저희 양아버지 칭막한 산지거의 뚜로판으로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선배님이 밑으로 들어갈 일은 더 없겠죠. 안 그래요? 아니 말이야 바른대로 내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려면 내 양아버지인 뚜로파니 밑에 들어가야지. 아이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선배님이 전에 항상 써왔던 방식대로 끝내버릴까요? 아니면 좋게 좋게 끝낼까요? 네, 그 쌍조주의 방식대로라면 만약 칼을 잡은 게 놈이었다면 싹 다 죽이고 끝내겠죠. 짱조리는 지금 그걸 묻고 있었는데요. 그제야 쌍조주는 이 분위기 파악이 됐는지 헤시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아, 그랬구나. 너가 칭막한 산지고의 강바즈 뚜로판이 아들이었었구나. 이거 미안하게 됐다야. 난 그것도 모르고 혹시라도 우리 합칠 수 있나 해서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니겠니? 일이 이렇게 됐던 바에 우리 두 마적대는 서로 동맹을 맺고 우리 서로 잘 지내보는 건 어떻니? 어? 쌍조즈는 그제야 이곳에서 이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 헤매는데 뭐요? 동맹이라고요? 하하하하. 쌍조즈 어르신이 특기가 먼저 동맹을 메꿔서 뒤통수를 치는 거라면서요. 됐수다 그래. 그리고 우리는 마적대도 아니고 이곳 백성들과 지주들이 목숨을 보호해주는 용병군이거든요. 그러니 님들이 이곳에 다시는 얼씨도 하지 않는 게 우리가 좋게 좋게 지내는 게요. 어떻게 뭔 말인지 잘 알아듣겠소. 짱조리는 그 쌍조즈의 얼굴 앞에 바짝 갖다 대면서 아주 씹어먹을 듯이 으르렁 대는데요. 아, 알았다 짱조리나. 우리 중안부 마적대는 이제 절대로 너희 나와 바디 얼씬도 하지 않을게. 라고 쌍조즈는 약속을 하는 거였답니다. 그러면 뭐야? 그렇게 무섭다던 놈이 이렇게도 쉽게 쪼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악랄한 놈들일수록 지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면 더더욱 납작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면 또다시 피바람을 몰아오겠죠. 사실 짱조린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쌍조즈의 20명을 몰살해버리는 아주 좋은 방법도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놈이 남은 부하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나요? 또한 이 놈들과 관계가 좋은 다른 마적대 놈들도 일떠서서 죽이겠다고 뛰어들 테니 그냥 되도록이면 좋게 좋게 끝내는 게 좋겠죠. 짱조리는 그렇게 이 쌍조즈 일당을 그냥 그렇게 풀어주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일까요? 그럴리가요. 짱조리는 전체 용병군을 모두 다 집합시키고 회의를 가지는데요. 야들아, 우리 오늘 말벌둥지를 건드렸단다. 이놈들이 아마 죽자고 달려들 수도 있으니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우리 짜오자며 용병군을 잠깐 해산한다. 다들 어디 인적이 드문 그러한 곳에 잠깐 숨어 있어라.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말라. 이 짱조린이 그냥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으니까. 내 칭막한 산지고로 올라가서 나의 양아버지 뚜로판과 얘기를 하여서 해결하면 될 일이니까 다들 뭐 한 달 동안만 어디 잘 숨어 지내라. 다들 잘 알아들었나? 한 달 뒤에 우리 다시 이곳 쪼우자묘에서 다시 보자. 그렇게 짱조리는 매개 부하들마다 이 생활비를 두둑이 챙겨주고는 보냈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이 쪼우자묘 용병군이라는 간판도 뜯어내서 잘 보관시키고는 다들 흩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좀 잘 될까 했는데 또 이 쌍조즈란 놈 때문에 조직이 완전 공중분해 되었네요. 세상사이란 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렇게 다 쉽게 성사되는 게 있겠습니까? 짱조리는 쌍권총을 옆구리에 콱 차고 이 말 한 피를 타고 야짜 하고 혼자서 떠나는데요. 짱조리는 그렇게 칭막한 산지고로 향해 달리고 달렸답니다. 그러면 짱조리는 그 쌍조주의 추격을 피해서 칭막한 산지고로 무사히 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